이곳은 평동 산단이고요. 오늘 먹으러 갈 집은 애호박찌개가 엄청 유명한 식당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. 지금 평동 여기가 지금 평동 초등학교네요. 여기도 페인트집도 있고. 여기가 그 유명한 명화 식당이네. 벌써 주차장이 사람이 꽉 찼나 보네. 오늘 정정원 배우님과 찾아온 곳은 평동산단 명화 시우 식당을 찾아왔습니다. 이곳에서는 애호박찌개를 먹을 예정입니다. 평소에는 줄을 많이 서서 먹는 집이어서 좀 일찍 와서 줄 좀 서셔야 됩니다. 7명 되게. 아, 우리 30번 한번 받았네. 어쩐지 줄을 안 서나 했어요. 자, 7팀 되게. 자, 뭐 하고 있을까요, 우리? 우리 그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. 아, 그늘을. 몇 분 기다렸나요, 저희가? 30분 기다렸어요. 30분 동안 기다려도 반드시 먹어야 될 맛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으로 왔습니다. 먹을수록 구미가 담기는 개미 맛집? 개미 맛집으로 선정되어 있는데요. 일단 시켜야는 이렇습니다. 오늘 애호박찌개를 선정한 이유가 뭐세요? 어제 좀 과음을 해서 좀 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, 해장을요? 애호박찌개가 좀 땡겼습니다. 아, 그러면 해장은 애호박찌개와 함께 하는 건가요? 네. 오늘 애호박찌개도 먹어보고 가지고 해장이 된지 안 된지. 예. 알겠습니다. 네. 반찬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. 탈모에 좋은 검은콩 그리고 해장에 좋은 마늘. 이건 뭔지 알겠어요? 뭐지? 호박인데? 뭐 같아요? 잘 모르겠습니다. 나 이 음식은 무말랭이하고 그리고 마늘 대로 판명이 됐습니다. 약 45분 정도 기다렸습니다, 지금.